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행을 함께 떠날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말이죠. 한마디로 하늘을 평정한 남자. 국내 랭킹 1위, 경력 11년 차의 파라모터 국가대표입니다. 오늘 저의 여행의 네. 테마. 그리고 오늘 저를 안내해 주실 아. 대표님. 네. 정확한 지금 명칭이 뭡니까 이게? 아, 이거는 이제 패러글라이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네네. 다니는 걸. 아, 패러글라이딩하고는 약간 차별이 돼 있는데요. 네. 네, 패러글라이딩은 그 장비를 산에 네. 메고 올라가서 산에서 뛰어내리면서 네. 그 안에서 이제 써머리라고 하는 열을 잡아서 상승하는 네. 어떤 그런 그 스포츠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패러글라이딩에서 유래는 됐지만 뒤에 이 엔진을 이용해서 힘을 주고 그 힘으로 비행기처럼 네. 저공 비행도 하고 네. 그다음에 고고도 비행도 하고 좀 더 자유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고도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정확한 명칭은 파라모터입니다. 파라모터. 네. 패러글라이더의 모터를 달아 스피드와 안전성을 높인 파라모터는 패러글라이딩과 비교하자면 자전거와 오토바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언덕에서만 출발할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과 달리 넓은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이착륙이 가능하고 상승과 하강 등 방향 조절도 가능합니다. 야, 근데요. 네. 제가 봐도 뭔가 하늘을 나른다면 이 안전장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게 네. 장비들도 가벼워야 되고 단단해야 되고 뭐 하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갈 것 같은데 예. 이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그 엔진 가격만 약 1,200만 원에서 좋은 거는 1,7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거고요. 출력 차이가 있겠군요. 글라이더는 그렇죠. 네. 한 5,600만 원 정도. 아 그래요. 네네. 그렇다면은. 네. 예, 누구나 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육은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교육은 약 한 1개월, 한 달 정도 받으면 되고요. 혼자 솔로 비행이 가능한 거죠. 저의 여행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어? 야 약간 유모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쏙 들어가는데요? 아, 쏙 들어갈 게 하나가 더 있죠? 예, 헬멧. 네, 헬멧을 쓰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옆에 보조낙하산. 보조낙하산이 들려있죠. 낙하산이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안전벨트를 하고. 그리고. 자,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럼 날라요? 네, 졸지만 마세요. 그래요? 네. 이거 타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목적지는요. 네. 아, 충남 태안입니다. 충남. 가만 있어봐. 여기서 얼마나 가는 거리예요? 아, 원래 차로 가게 되면 약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인데 네. 걱정 마세요. 직선 거리로 거기 가기 때문에 시간은 약 30분, 한 반 정도 단축되니까요. 아, 그래요? 시간 동안 충분히 즐기시면서 관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곳 보령에서부터 태안까지 네. 오늘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이야! 통체증 걱정 없는 하늘 드라이브 오늘의 여행지 태안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만생 처음 하는 비행인데도 여유만만. 함께 날 수 없는 제작진은 자동차를 타고 불이 나게 뒤쫓아가네요. 파라모터의 평균 속력은 시속 50km인데요. 보령에서 태안까지 차로는 1시간 반, 파라모터로는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현재 고도 240m, 파라모터는 최대 700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구름 사이를 오가며 즐기는 파라모터 비행. 오늘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림 같은 풍경에 최고의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그렇게 태안으로 진입하던 중 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곳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해서 잠시 들려보기로 했습니다. 파라모터를 타고 가다 하늘에서 멋진 장소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땅으로 내려와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안면암에 도착했습니다.